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특히 대규모 매도는 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졌죠. 오늘 한번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외인들은 코스피를 계속해서 팔다가 막판에 3시 이후에 매수 가담을 했네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팔고 여기도 막판에 조금 매수 가담했고요. 또 이렇게 기관이 보면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팔면서 지수를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은 사실은 야금야금 빠지고 상당히 간타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연기금이 코스닥을 막판에 샀지만 코스피를 계속해서 연 며칠째 지금 파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팔면서 종목들을 많이, 그동안에 지수를 방어했던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하락하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연기금도 단타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그동안에 갔던 주도주로 갔던 5G 장비주들은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오늘은 전부 음봉을 맞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60일은 올라타기 직전에 다시 무너뜨려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인가요? 하락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장대 음봉을 내면서 거의 외인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빠졌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건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지만 일본은 선거전에 조립하면서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지만 뭐 자기네들도 여유롭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또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가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더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덤덤도 또 마찬가지로 비행주도 똑같죠. 역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그죠? 또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선행으로 매수하거나 또 물타기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핵심했던 것은 뭐 일단 당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신뢰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일본 대사도 말하는 거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됐다. 이것이 이제 일본 대사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대사가 일본 대사가 이후에도 어떻게 되냐. 아베는 뭐 계속해서 즐기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 소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또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제재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것은, 일단 뭐 가장 핵심 되는 것은 일단 세 가지. 반도체 세정미 식각을 하는 에칭가스, 요걸 이제 불화수소라고 그러죠. 두 번째, 반도체 기판제 이제 기판
제작할 때, 그죠? 제작할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이제 그 플렉서블 OLED 제작하는데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일본 제재 대상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끝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제2의 제재로 간다면 2탄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2탄은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도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의 카메라용 광학렌즈, 그 다음에 기계에는 이제 당연히 일본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독일 기계도 알아주지만 일본은 일단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 운행비가 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싸서 일본 기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뭐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쓰는 도구들을 일본에서 리스 계약으로 너무 비싼데 그것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물류비용 싸는데 그거를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단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그래도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그렇다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힘들어도 일본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에칭가스를 송도에다가 지금 공장이 하나 있죠. 일본 기업인데요. 근데 일본에서 반출이 돼서 그것을 여기 와서 제작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일본 자체에서 나오는 거 말고 일본이 갖고 있는 기업이 동남아지 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공장을 통해서는 지금 공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오늘 어젠가요? 어제 일단 일본으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하나의 또 아마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대비해서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죠. 자, 코스닥이 최고에 많이 빠져서 3.67%를 빠지고요. 코스피는 2.20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의 소재로다가 이제 제가,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전에 제3자배당 유상, 삼성전자가 제3자배당 유상증자로 참여했던 기업이 솔브레인이었었고요. 그래서 수혜주가 높아서 우리는 추가로 또 여기서 또 한번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이제 100억에 대한 유상증자, 제3자배당 유상증자를 삼성전자가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나 레지스트 기업인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동진세미캠. 이것도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이것이 특히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역시 누구냐 하면 코오롱인더라든지 SKC 코오롱 PI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는 램 테크놀로지 예 요것도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펀드 환매를 통하고 또는 공매도를 통해서 상당히 파트론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래요. 자, 7월 2일 하고 금요일 날, 7월 5일 날 양일간의 공매도를 여기 35만 주를 해서 57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그다음에 7월 5일 날은 다시 예 얼마를 공매도했냐면 42만 주를 해갖고 62억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기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걸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주식을 가면서 들고 있는 것이 현명한지 아니면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올바른지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가야 되는데 신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죠? 신용을 많이 쓰게 되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신용을 많이 쓴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종목을 집중 타켓으로 삼아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 크기니까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그 신용은 쓰지 말라고 그렇지만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써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건데 신용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참 어이없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기관이나 외국인은 위에서 다 고수기 때문에 내려보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이 일본의 그세 가지 반도체 부품의 그 이런 그 수출 제재를 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하락시키겠다.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호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겪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좋습니다. 전고점에 다가 있어서 조금은 깎였지만 상당히 좋다. 그렇죠?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데 반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런 문제는 결국 예, 뭐 본인 저기 일본의 말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설 하나. 두 번째는 그 뭐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그것은 대법원의 견해고 정부에서는 그걸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깼다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배상 판결이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 법원이 압류를 그 배상 판결이 된 부분에서 징용 갔던 분들의 전범 기업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고요. 그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로는 지금 뭐 남북관계 신뢰를 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본에서 뭐 독극물을 뭐 이제 한국에다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행방이 묘하고 오히려 그죠? 북한으로 준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믿을 만한 기업,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그래서 한국에 대해 이것을 뭐 합리화시키는 것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경제적인 저기 반도체 부품 소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뭐 수출하면서 하나도 허가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3일 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 기업의 입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개파라고 내려갔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미워하고 보다 이미 액면 분할했을 때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러는데도 이것을 여유를 가지고 자꾸만 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개파라고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벌써 사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그죠? 어디까지 이제 일본에서 제재를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솔브레이냐 동진세미켐 코오롱 PI 이런 기업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필요한 것만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흘러가는 방향은 상당히 안 좋지만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역시 또다시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또 올라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다 팔고 현금화한다는 거 저는 별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캠피셔의 17가지 미신에서 뭐라고 그러죠?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모두 다 팔고 도망가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 좋은 주식은 역시 여기서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잘 보유해서 그것이 만약에 재차 어쨌든 그 경제 제재에 대한 그것을 좀 풀어갔을 때 급등 나가서 순식간에 본전을 찾고 100% 수익 나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 전부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과거에도 우리가 봤지만 코스피에서도 실제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락했다가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전부 수익 났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만큼 지수가 종목보다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뭐 기초 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가 상당히 대표성을 상실해서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더 손실을 많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투자 방법을 모르고 있다. 코스피 기초 지수 그죠? 코스닥 기초 지수 150 지수가 어떤 얘기냐면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이 많다 보니까 대표성에 문제가 생겨서 지수보다 오히려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ETF를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추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추천해서 개별 종목으로 갖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동안에 어제 또 코롱생명과학이 상을 치면서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이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 있는데요. 신라젠이라든지 안트로젠이라든지 네이처셀이라든지 태고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공업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얘네들이 가는 게 아니라 상반기 그 후판 가격을 동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공업주들이 결국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실적 개선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다고 보시고요.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 그죠? 사고 싶을 때 오히려 더 신중하면서 분할 매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에, 그렇게 사서 무슨 돈이 됩니까? 그러면서 왕창 질르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가는 전략 굉장히 좋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부문 좀 또, 그래서, 뭐죠?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진세미켐이라든지, 워닝 머티리얼스가 상승을 했고, 램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그러면 일본에 대한, 뭐죠? 자동차에 대한 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은 현대차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현대차 이윳비를 사면서 꾸준히 들고 가고, 현대모비스도 슬슬 들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어쨌든 뭐, 만약에 그것이 진짜, 일이, 그런 일이 벌어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또 일본 제재에서 관계없이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것은 당연히 카메라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수주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옷장사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팁으로 드린 종목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후성, 워닝 머티리얼스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물론 뭐 올라간 종목들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죠? 만도라든지, 그죠? 또 하나가 뭐 올라가지는 뭐 그래도 크게 올라가지 못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산또 코프라.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이 솔루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5G 장비주들이죠. 오이 솔루션,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유비코스, 윈스, RF HRC 이런 종목들인데 그렇게 그나마 얘들은 주도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솔브레인, 동지세, 후성, 워닝 머티리얼스, 송원산업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차트가 가는 종목,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선택한다면 상당히 수익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반드시 누르는 건 필수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자동차가 의외로 나간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자, 그러면서 전기차 대신, 전기차들이 좀 반등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시장이 어려워도 극대화하는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또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가서 시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수할 때 한꺼번에 매수한 우를 범하지 말자. 주식은 언제나 장기적인 동업자로 생각한다면 꾸준히 분할 매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템플턴 함께 하면서 열심히 방향 제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